둘셋 큐. 안녕하세요. 한성대 입구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신한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혜랑입니다. 이렇게 성북 마을 방송 와부숑 뉴스의 앵커로 출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살던 어릴 적 동네, 마을을 생각해보면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옆집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어른들의 삼삼오오 이야기 꽃이 피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그런 풍경을 마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북구에서는 몇몇 동네에서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일을 상의하고 좀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작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을 계획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월곡 2동과 기름 1동에서는 동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고 해결하고자 마을 계획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공동체 인문학, 민주주의와 공공성 강연으로 시작하네요. 환경복지, 교육 등 삼터인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함께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모였다는데요. 바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청이 집행하는, 그다음에 구청의 예산들이 동으로 내려와서 집행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문제로 예산이 쓰여지면 좋은데 주민이 스스로 공통의 문제를 찾아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마을 계획에 고스란히 담기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동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지역 내에서 주민 세 분 이상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게 바로 동네 계획인 거고요. 그 계획들이 모아지면 마을 계획단에서 그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우리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고 또 방향은 무엇인지를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마을 총회를 거쳐서 마을총회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역의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어떤 그 계획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그것들이 이제 내년도 사후로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마을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곡 2동하고 기름 1동이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른 이제 동에서는 이제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저희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서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이제 다른 동에서 진행될 때 그 다른 동에 많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자 저희가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요. 마을에 살면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이 내 소리도 내고 싶고 혹시 마을에 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하고 싶고 일단 마을을 알아야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라는 이 성북구 지금 슬로건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발로 찾아가는 복지가 되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 주민에 의해서 함께 뛰는 성북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민과 좀 더 가깝게 뭐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 내용이 민주주의와 공공성이라니 마을 계획단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할지 조금이나마 감이 잡히시나요? 7월 10일까지 여러 주제의 교육이 있다고 하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7월 1일 정릉동에 위치한 성북 신협 앞마당에서 성북구 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의 날 주간 행사가 열린 모습입니다. 벌써 4회째가 된 협동조합의 날 행사는 협동조합 간 협동, 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엔 성북신용협동조합 본점 앞마당에 서울 북부 두레생협, 아이쿱 서울생협, 한살림 서울생협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환경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성북구의 생협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삶의 기본인 안전과 건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주민들과 EM쌀뜨물 발효액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행사가 4회째거든요. 예, 4회. 4회째인데 우리가 이제 그 협동조합 주관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협동조합의 모든 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대회가 되는 것이죠. 일회할 때 경쟁을 참 많이 좀 위배했었고 저희 역시도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거 아니야 아니야는 어떤 그런 걱정도 좀 못지않아 있었었고 근데 해가 뭐 가면 갈수록 어떤 호응도도 좋고 많은 어떤 구민들이 어떤 협동조합에서 잘 알고 제품에서도 잘 알게 되고 또 갔더니 협동조합끼리도 어떤 서로 같은 친교가 이루어지고 처음 왔어요. 이런 그 뭐냐 자연적으로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찬성하고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저희가 식품 만점 표시제를 개선하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주관인데 올해 이렇게 뭐 기념 크게 기념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협동조합들끼리 모여서 이런 조그만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는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북구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어가고 이루려는 기업체들과 생활의 일부를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좋겠네요. 또 지역 금융 자원의 든든한 힘이 되는 신협. 환경과 먹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협의 조합원이 돼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 가뭄으로 비 소식이 있기를 바라기도 잠시 남쪽 지방에는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곧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보양식을 준비할 생각이신가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끼리 한 조각 수박이라도 나누면서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장맛비에도 꼼꼼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주민 앵커 한혜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민 앵커로 참여하게 되어 떨렸지만 영광스럽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방송 와보숑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